제가 길가에 신호등 기다리다가 차가 와서 받았으면 나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해자가 실업이 내주고 배상을 해줘야지. 왜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배상을 해야 됩니까? 내가 내고 아무 소리도 안 들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 바꿔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해라 불가피한 적도 있어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원용하는데 저 방송하면서 앞으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얘기하지 마라. 내가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인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오부치 총리가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사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미래로 가자고 사죄도 안 하고 피해자들 보상도 안 하고 우리 돈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런 걸 해야죠.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일, 17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가신대 한일 정상회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존심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일본 하야시 총리가 먼저 한국에 와야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서두르냐. 5월 달에 있는 후쿠시마 G7 초청받는 4월 달에 미국 북빈 방문한다. 12년 만에 한다.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홍보를. 이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고 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려면 방문 할아버지한테 쫓아가라. 방문 할아버지 묘소에 가서 왜 우리 나라를 이렇게 사계들이 분명한 여기다 만들었냐. 저기 베트남 정부에 만들어놨으면 난방비 안 쓸 거 아니에요. 어, 그러게. 어떻게 국민 방문 문재인도 못했다. 근데 왜 가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3월달에 와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다 공급해라. 북한의 오티스, 아니 미국의 오티스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장관에게 무기를 주어라. 아직 답변 안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전쟁이 나니까 저희들이 NSC에서 제가 굉장히 주장했어요. 그때도 무기를 달라겠어요. 무기 주면은 큰일 납니다. 러시아한테서 우리가 큰일을 보복을 당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요. 현대, 대우, 삼성 이 3개 조선사가 돈을 받고 못 받고 있는 게 엄청난 돈을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어렵지 않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석유도 사와야 돼요. 천연가스도 사와야 돼요. 식량도 사와야 돼요. 곡물도 사와야 되는데 이걸 보복을 하면 우리 경제는 폭망이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아무리 한국, 미국, 일본이 잘 단결해서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도랑에는 소다. 미국 불도 먹어야 되고 중국 불도 먹어야 돼. 한미 동맹은 국가하게 지키면서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동아일보 황영준 기자가 쓴 글을 보니까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책도 많이 읽었더라고. 몰라도 몰라도 나보다 더 몰라. 이게 외교를 이렇게 하면 나야 망합니다. 민생 경제만 망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 지난 1월 달에 120